정말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잠을 자지만 심장이 계속해서 박동을 하고 또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있는 이 요로결석 때문에 다녀왔는데, 아, 정말 요로결석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마 어떤 여자가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나는 산통보다도 요로결석이 더 아프다고. 여러분, 그걸 거뜬하게 이기고 또 오늘 강단에 서게 된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이 내용은 저희 교회 김재일 장로님이 쓰셨던 멘탈 경쟁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의 나이 43세,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3주 후에 겨우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말도 할수 없었고 글도 쓸수 없었습니다. 겨우 여러분, 그 왼쪽 눈꺼풀 하나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이눈 깜빡거림의 신호, 이 옛눈 이것 가지고 알파벳을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받아서 쓰게 하였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에게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 여기 보세요.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15개월 만에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책 출간 3일 만에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지요. 그는 책 서문에서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책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의 겨운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그는 건강의 복을 감사하지 못한 채이 툴툴거리면서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전신이 마비된 잠수정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잠수정 아시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삶을 긍정하였습니다. 그는 잠수정에 갇혔지만은 자신은 훨훨 나는 나비와 같은 존재라고 비탄과 원망 속에서 삶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며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갔던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로결석이 얼마나 통증이 한시밤부터 오는, 이거 여러분 누구에게 깨울 수도 없고 이 고통을 그냥 안고 안고 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전현식 집사님 서울대 병원에 이 간호 과장이시던가 아무튼, 그런데 이 서울대 응급실을 가도 대책이 없대요. 이거는 개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4시간 알아놔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갔지요. 갔는데 이 약속 시간에 저는 딱 새벽 6시 반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발을 동동 굴려도 복도에 서서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40분 동안을 여러분 제가 그냥 펄떡펄떡 뛰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이 잠수정과 나비, 이 보비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뛸수 있어서 감사해. 나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 그분은 전신마비가 되어서 눈을 깜빡거리며, 야,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녀,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나중에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여러분, 우리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든 간에 돈이 많건 적건, 뭐 사업에 성공했건 실패했건 그건 두 번째요.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 두 팔을 우리가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마음껏 공기를 들여마시며 그리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선 감사를 하면은 마음의 분노부터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우리 내면에서 긍정 마인드를 갖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마음 상태, 최적의 마음 상태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엄군으로부터 내랑 선동죄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여러분 안색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효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남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여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이 사람아, 무엇담시 하나님께서 남의 가정사를 참견한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남의 가정을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요? 여러분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런 유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요. 이거는 바로 저희 교회 최진 박사님이 쓰신 권력자의 심리를 묻다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긍정의 마인드가 생기게 되고요, 최선의 마음 상태를 갖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우리 몸도 최적의 상태, 최상의 컨디션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주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가져다 주고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다 주고 막 원망을 갖다 주는 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하나의 호르몬입니다. 감사를 하면요 아드레날린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서 막 불쾌지수 높아가고 막 짜증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감사로 이 아드레날린을 다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엔돌핀이 수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엔돌핀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갖다주고 아주 굉장히 낙천적인 정서를 갖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우리 안에서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하는 게 엔돌핀이란 말이요. 제가 어느 시골에 가서 연합집회를 하면서 막 엔돌핀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가 감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이고 볼펜이 나온다고. 그런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볼펜이요? 그러면 모나미입니까? 아니면 파카입니까? 세 번째로 세로토닌을 비롯한 900여 종의 면역 증강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이건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살아야 할 희망이 있어, 나는 노래해야 할 희망이 있어. 그런데 감사하면 이 세로토닌을 비롯해서 막 900여 종의 희망의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막 그냥 나온다는 거, 이게 뭐요? 전부 다 암을 안 걸리게 하고 여러분 뭐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은 아직 의학적 검증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 뭐가 나오느냐?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다이돌핀이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이요. 그러므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암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팍팍팍팍 솟아나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다이돌핀이 팍팍팍 솟아나게 생기셨습니까? 아유 제가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늙어도 좀 체력이 좀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은 많아지지요. 그 오는 전화, 문자, 그리고 업무량, 스케줄.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를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바쁜 스케줄을 감당하다 보면은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운동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신현숙 권사님 운영하는 강남 셀피아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머리털 가지고 이제 피검사로도 안 나오는, 요즘 별 검사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또 어느 집사님은요, 목사님 침을 한번 뱉으세요. 팍팍팍팍팍 이제 침을 이만큼 모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 보면은 유전 인자까지 나온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뭐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봤는데 여기 침으로도 안 나오는 걸 머리털 가지고도 한대요. 머리털 가지고 그래서 뭐 머리털 그냥 해라 그냥 맘대로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뭐 잘라가더니 뭐라고 그러냐, 피검사에서 안 나오는 내 몸 안에 수은이 있다는 거예요. 수은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회를 좀 잘 좀 절제하시고, 제가 회 자연산 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김문기 장로님이 갔다가 준 거 그냥 남한테 안 주고 다 혼자 다 먹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은이 한 개치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은이 많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늙어서 치매 올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80대 중반에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에 걸린지도 모르고 권사님들이 명절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권사님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에라이 미친 것들아, 예수는 왜 믿냐, 예수 믿어도 멸장할 것이다 이것들아. 아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아주 그냥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언제 당신이 저녁에, 여러분 잠 한 숨도 못 잤어요 지금요. 근데도 이렇게 설교할 때는 뭐 곧 죽어도 말이요 당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너희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십일조하고 헌신한다고 다 멸장할 것이다 이것들아.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려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치매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가 오기 전에 차라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설사 내가 치매가 걸려서 똥을 싸가지고 벼랑박에다가 쓰더라도 언제나 내가 뭘 쓰느냐, 솔리 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그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얼마나 어리받겠어요. 역시 목사는 목사네.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그냥 감사하고 삽니다. 감사,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 미리서 감사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하여간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시니 감사하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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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감사. 저도 사람인지라 감사를 잊어먹어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항상,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삶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진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 내가 감사를 까먹었구나. 그래서 저녁 내내 아침까지 감사를 외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자, 예, 시편 50편 22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요? 감사를 잊어버렸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생각하라. 뭘 생각하느냐는 거요? 바로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다 낱낱이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1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살았지요.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십일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나 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셨으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에게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감사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감사한다고 하지만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감사를 찾아오세요. 부도난 감사를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내면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되고 최상의 마음 상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최상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질병과 고통을 다 물리쳐버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몸 안에서만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몸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재앙이 올려다가도 토망을 가버립니다.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사고를 치고 깽판을 놀려다가도 우리가 감사만 하면 마귀가 에라이 채소 없다 도망가버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 안에 찾아와서요 막 그냥 부도를 내고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분이 잡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귀가 도망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감사는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옆에서 함께 수종을 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사는 신령한 부적과 같다. 요즘도 불신자들은요 집에다가 부적을 붙여놔요. 어떤 사람은 막 몸에다가도 부적을 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다녀도 별로 효과가 없는 이유가 요즘요 귀신들은요 현대적이어가지고 부적을 몰라본대요. 아주 굉장히 귀신들이 컨템포러리 해가지고 몰라봐요. 도깨비들도 부적을 몰라봐가지고 부적 붙여놔도 야 그냥 가자 하는 거요. 그런데 신령한 부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도깨비가 됐건 현대판 미래 AI 귀신이 됐건 간에 여러분 감사만 하면요 이게 신령한 부족이 되어가지고 마귀들이 다 도망간대. 에라이 재수 없다. 에이 저 감사하는 집구석에 도망가불자 도망가불자.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마귀가 에라이 예수쟁이 집구석 예수쟁이 저 에이 부적이다. 믿음의 부적 신령한 부적이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우리의 가정에 와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형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느냐는 거요. 뭐 감사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첫째로 자원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구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예, 또 하나는 자원제가 있는데 의무제는 하나님 앞에 죄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죄지면 다 드려야 돼요. 예. 예, 근데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 절기 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자원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감사제 혹은 자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감사제보다 특별하게 드리는 특별감사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먼 길을 다녀왔어요. 어느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또 특별히 죽을 고비를 당하였는데 내가 그런 고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럴 때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코르반 토다라. 이게 우리말로 낙헌제로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왜냐? 너무나 기쁘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이거 불가항력적인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황홀해가지고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거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어떤 죽을 고비에 처해 있든지 사망의 경각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오. 내 마음에 막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 이 내 마음에 억제할 수 없는 막 그냥 감사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자원제요, 특별 감사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낙헌제를 드렸다고 있지 않습니까? 십황무지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십사람이라고 있잖아요. 3,000명의 군대를 포위하도록 만드는 요 사람들이 십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아, 이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사울왕의 편입니다. 다윗이 가는 우리 동네 숨어 있으니까 어서 왕은 오셔서 다윗이를 잡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는 졸지에 3,000명의 군사 앞에 지금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요 십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는 지금 포위를 당하여 죽을 고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는요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저 인간들이 말이여 저것들 저거 하나님이여 벼락을 쳐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자원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낙헌제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아, 여러분 미쳤죠. 지금 3,000명이 자기를 애워싸서 아, 여러분 사업으로 말하면 지금 완전히 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부도 직전이요. 이제 나는 이제 도망가야 돼, 튀어야 돼. 저 중국이나 어디 필리핀 도망가야 돼. 그러면 나는 형무소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거 뭐요? 기왕에 예배드리는 거 멋지게 한번 드리고 기왕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멋지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저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멀리서 막 그 전령의 말을 그냥 타고 세 명의 전령이 말이요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따그닥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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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따그닥
다윗이가 보니까 저 막 그냥 미치듯이 와가지고 사울왕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급히 군대를 기부하러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부하러 돌이켜야 됩니다. 갑자기 블레셋 아새끼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기부하까지 진격을 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금 기부하가 멸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어서 빨리 기부하러 말머리를 돌리시옵소서. 아유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하는 게. 그러자 한쪽에서 정신 나간 나부꾼 대신들이요, 아이고 아닙니다 폐하, 다윗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빨리 쳐들어가서 저 정적을 빨리 쳐 죽여야지요. 그러자 여러분 전령이 다시 사울왕에 엎드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디옵니다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다윗이를 잡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싸우며, 나라가 망하고 도성이 성읍이 불타고 그러면 다윗이를 잡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정하시옵소서. 폐하, 종묘사직을 지키시옵소서. 폐하. 나 이거 한번 연기해 보면 쓰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울이 말머리를 돌려 군사를 이끌고 기브아 성으로 갑니다. 다윗은 그때요 진짜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요. 아, 이런 영웅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히어로, 이런 낙헌제의 히어로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아마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다윗이가 훗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럴 때 얼마나 감격 기쁨이 넘치든지, 다윗 성 앞에 언약궤가 다다를 때 그는 이 기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때 그 유명한 다윗의 하체가 보이는 사건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속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췄습니다. 그 역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낙헌제요. 몸으로 드리는 낙헌제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무엇이간데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이것이 저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휘장에 있고 나는 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나는 도대체 창피해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창의적인 감동을 받고 창의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헌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원제 낙헌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성전 건축을 기뻐한다는 말을 내가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나의 기뻐하는 말을 알게 되었단 말이냐. 야, 네가 나의 기뻐하는 말을 알아차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구나.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마음껏 복을 주리라. 너 자손 대대로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막 짓누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룰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너희 가문의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의 가문을 축복의 명문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가 그 언약을 받은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울먹거리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요 타다 남은 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웬내내 웬사랑으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 앞에 모시기에 이토록 큰 노래를 주신단 말입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물론 훗날 김석균 선교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내가 쓸모 없었던 바다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요.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맨날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언제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사는 그냥 기분부터 나빠. 그냥 원망이 생기고 말이야. 아,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망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구하다가 하는 거야. 마음이 없어도 그냥 입으로 하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여 이씨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자원하는 감사가 안 나오면은 구워서라도 해야 된다, 구워서라도 해야 된다, 구워서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진짜 병원 갔다 온 거 맞아요? 요로 결석을 알아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너무 고통이 오니까 막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졸리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큰일 나요. 아무튼간에 아니 분명히 제가 좀 1시 반부터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빨리 가서 조치했으면 좋았지. 근데 고생을 사서 다 잠자는 사람 깨우기도 뭐하고. 아, 김영선 장군은 이 요로결석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죠? 그죠? 안 아파봤잖아요. 아무리 의사라도. 근데 내가 오늘 비뇨기과 의사한테 아이고 딱 사진을 찍어보더니 왼쪽이 불편하셨겠네요. 불편하다니요. 사람이 죽인 적이. 아, 그런데 참다 참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출발 전에 전화를 해야 되니 문자만 해가지고 이제 가서 40분을 기다리는데 이게 막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막 그냥 이육도 문자가 나오려고 약속을 한지 이런 막 그냥 말고 그런데도 어쩔 거예요. 이러니 감사 아버지 이러니 감사 감사 와. 그런데 제가 오늘 목포에 또 이따가 오후에 집회를 가야 돼요. 체육관에서 집회하는데 미리 제가 가기 전에 남진 장로님 이제 시간 때워요 노래하고. 그래 내가 거기 준비연양교에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 못 갈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좀 대비 좀 해놓으십시오. 알았습니다 했더니 아니 병원에 갔더니 또 병원에 문자가 와 있어요. 뭐라고 한줄 아세요? 목사님 거두 철미하고 내가 우리 소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문자 드립니다. 여러 소리 마시고 오십시오. 오다가 죽더라도 오십시오. 와서 죽으시면 목사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똥 싸고 있네. 아이고 이렇게 아파봐라 이렇게 아파봐라 에라 이렇게 아파봐라. 아이 말이라도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의 생명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 집회는 알아서 올 테니까 그러면 내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죽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는 거요. 그런데 그 문자를 다시 보니까 그래야 그래야 주야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목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요. 그래 내가 죽더라도 가야지. 주여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 참. 아무리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도 일단 입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요. 구어라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빌려서라도 감사하자. 감사할 마음이 없어도 감사하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아이씨 나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씨 하고 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이요. 씨가 안 나오면 더 좋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억지로 구어서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불 감사라는 게 좋아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요. 뭐라고 합니까? 복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불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를 영어로 땡크라고 하잖아요. 땡크는 어디서 나왔느냐? 싱크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아, 하나님, 나는 오늘 잠을 잘 자서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와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별일 없이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불감사를 하는 거예요. 선불감사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복받을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합니다. 근데 복 못 받을 사람 보면 먼저 원망부터 해요. 원망을 하다가도 복 받을 사람은 감사로 바꿉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다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힘들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형통함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감사를 하고는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수능생들 그리고 우리 수능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여 그냥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원죄를 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 자신도 오늘 깨달았어요. 아 나도 혹시 감사를 잃었나 그러면서 막 통증하면서 내 진짜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노래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 다 소용없어요. 딱 여러분 고통이 오면 딱 주님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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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오늘 나는 좀 예언자라니까 혼자 가는 길을 연습이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고통을 혼자 제가 연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두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고통이 대표적인 고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있다면 뭐요, 우리 딸이 이제 12월 달에 애를 낳아요. 하나님 이 고통은 내가 아느니까 우리 딸은 그냥 똥싸듯 쏙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순산하게 하여.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두 가지 생각을 해, 두 가지.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고통을 통해서, 그러나 고통이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뭐요, 선불, 나는 그런 고통도 없을 줄로 믿고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불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뭐 괜히 저 지난주도 감사했는데 또 왜 감사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감사가 좀 딸리는 사람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이 뭔 그렇게 제사가 빨리 돌아오느냐고. 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선영을 잘 섬긴다고. 그 이제 예수를 믿고 다 제사를 정리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지요. 혼자서는 어떤 분이 22살 난 외동아들을 잃었어요. 딸도 없고 아들도 하나뿐인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근데 절망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기는 그냥 네 가지 의미에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남편도 없이 외로운 자신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 함께 살게 해준 거, 이것마저도 감사합니다. 22년 동안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 아들을 이름으로 해서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내가 이걸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22살 난 내동 아들을 잃은 호르머니에게서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은 먼저 동탄지성전의 마지막 조금 부분 잔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주 집회를 갔더니 또 원주 군부대 교회를 짓는다고 또 그냥 거기도 좀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또 총신대 학생들, 총신대 신대원들, 양복 없는 학생들에게 나도 양복이 없어서 많이도 울었는데 거기다가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언제냐? 다음 주일입니다. 값지게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은혜 주실 것이고, 아 하나님 이걸 증거하게 하시려고, 아 어젯밤 진짜 와 얼마나 통증과 싸우고. 근데 오늘 여러분, 1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지 못했지만 오늘 2부 예배, 그리고 저는 또 예배 마치고 또 목포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주의 종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육신의 건강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성성장구하는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원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